동시대 동학을 함께했던 박형, 강영우에게 바칩니다. 강영우, 형이 떠난 지 벌써 네 달이 흘렀습니다. 요즘 형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이곳은 봄이 올락말락하다가 온새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올봄에는 그래도 황사가 덜 심해 지낼만 했지만 이러한 기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강영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이 떠난 이 빈 곳이 더욱더 커져 보이는 것은 웬일인가요? 그래도 이곳 소식을 전하자면 형의 고향 안평 양평 문오리의 강물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또 그곳에도 꽃은 핍니다. 형이 계신 그곳의 꽃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요. 강영, 얼마 전 이곳에서 출간된 형의 책을 보셨는지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저는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표지에 있는 형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형의 눈에만 보였던 그 희망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도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준 형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나에게는 장애가 축복이었다는 형의 희망의 메시지가 한동안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장애에도 불구가 아니라 장애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이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강영, 우리 함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다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사실 같은 학년의 형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요. 형은 동생들인 저희들을 늘 미소로 대해 주셨죠. 형의 미소를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늘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오랜 시간이 흘러간 후에 그 미소와 기쁨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요. 미국으로 떠나신 후 한국에 오실 때마다 형은 늘 제게 연락을 하셨고 형수님과 함께 저를 만나셨죠. 저는 한국에 오셔서 제가 연락을 해주신 형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장애를 딛고 미국에서 성공한 강영우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가깝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식사를 할 때면 저는 형의 밥 숟가락 위에 형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얹어주던 일이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형은 제가 얹어드리는 반찬을 늘 맛있다고 하셨죠. 아마도 저에게 안심시켜주고 억지로 맛있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형은 언제나 다시 형의 숟가락 위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강영, 어느 날 아침 형의 부음이 한국의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때 신문들은 형이 마지막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이 편지 속 이야기만 내가 형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께서는 형수님께 이러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항상 주기만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께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받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시고
주지 못해 미안해요 라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형께 하고픈 얘기였습니다. 좀 더 배려해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께 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야 더 깊이 깨닫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형은 참 끝까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네요. 그 편지 행간과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형의 사랑이 여기 남은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이 남겨주신 귀중한 나눔과 배려의 철학을 통해 그토록 형이 그리워하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제 걱정 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형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기 추모마회를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형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제야 희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김종명 대사.